뚝배기 하나 가득 채운 통도가니 탕입니다. 이름 그대로 쫀득쫀득한 도가니가 통째로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크다고요? 고기는 역시 손으로 들고 뜯어야 하는 법. 입안 가득 탱글탱글한 도가니만 제대로 즐겼다면 진한 국물로 마무리! 뜨거울 텐데요. 맛있겠다. 역시. 바늘 가는데 실 가득 뽀얀 국물에 밥 한 공기 통째로 말아 한 술 뜨면 와. 다른 집에서는 뼈가 나오는 걸 못 봤는데 여기는 뼈하고 그 도가니하고 같이 나와서 저희가 가이드 다 잘라서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입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바깥에서 다 보이니까 끓이는 거 보이지요? 이거 막 몇 개씩 걸려놓고 하는 거니까 그거 믿고서 온 거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쫀득하고 쫙쫙 붙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고우는 데 비결이 있는지 아니면 질 좋은 도가니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여기서 먹었을 때 약간 그런 맛이 달라서 먹으러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자신만의 특별함으로 손님들을 사로잡은 고수의 부엌이 궁금해지는데요. 이런 거 숙소로 잘 못하는데 한번 해볼까요? 부엌을 소개한다더니 식당 옆 또 다른 건물로 들어온 고수. 저희 집이 숙소라는 곳이에요. 대형 가마솥이 무려 8개나 끓고 있는데요. 우와. 물 끓이는 거 다 보여드리고 있어요. 손님들이 이거 보시고 믿고 드실 수 있게 이렇게 다 개방형으로 해놨어요. 사진 찍는 분들이 많네요. 저희가 이거 설치한 건데요. 바닥에 호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작업하기도 힘들고 위험 요소도 되고 또 지저분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위로 정리를 했어요. 이거 좋네요. 호스만의 노하우가 가득한 부엌에서 탄생한 통도가니탕. 야들야들. 그 맛의 비밀을 찾기 위해 야. 부엌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지켜봤습니다. 커다란 통을 힘겹게 밀고 오는 고수. 소단으로 무언가를 옮겨 담기 시작하는데요. 도가니탕에 쓸 소무릎도 정리하고 있어요. 소무릎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70마리 분 정도 될 것 같아요. 통도가니는 가장 먼저 핏물을 빼야 하는데요. 천장에 단 호스로 물을 채운 뒤 뒤이어 등장하는 수상한 통 하나. 이것도 물인가요? 또 뭔가를 붓기 시작합니다. 그 정체가 무엇인지 직접 확인해 보는데요. 도가니 사이로 올라오는 거품 포착. 탄산수예요. 무릎뼈 핏물 뺄 때 탄산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와. 탄산수를 사용하면 그냥 물에 핏물 빼는 것보다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서 좋아요. 이게 단축시켜야 돼요? 물에 오래 놔두면 아무래도 식감이 떨어지는데 탄산수를 이용해서 핏물을 빨리 빼면 식감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좋죠. 탄산수 속 탄산가스가 핏물을 빨아당겨 손질 시간이 반으로 줄었다는 고수. 덕분에 쫄깃한 식감을 지킬 수 있다는데요. 도가니를 삶을 때 역시 한순간의 방심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불이 너무 세기 때문에 안 저어주면 탄내 나가지고 안 되고 항상 이렇게 30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저어줘야 돼요. 24시간 365일 계속 한다고 생각해보다 이게 얼마나 힘든가. 보세요, 이거. 이게 속으로 다 있는 거예요. 다 보이는데요, 저는? 오. 팔에 근육이 생길 정도로 쉼 없이 저어가며 꼬박 4시간을 삶아낸 도가니를 솥에서 건져내는데요. 손이 진짜 많이 가네. 이제 끝인가 싶던 그때 뜨거울 텐데. 막 건져낸 뜨거운 도가니를 손으로 만지며 기름을 제거하는 고수. 이야. 그냥 장갑 하나 끼신 거잖아요. 기름은 뜨거울 때야 잘 떨어져요. 뜨거워도 어떻게 기름 제거 안 하면 안 돼요, 이게. 뜨겁고 힘들어도 할 일은 해야 하는 법.
남들에겐 당연하지 않은 정성이 고수에겐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이어온 일과인 셈인데요. 그 정성을 가득 담아 끓여낸 통도가니탕입니다. 구수한 국물에 한눈에 봐도 쫄깃함이 느껴지는 고수표 도가니. 정말 먹음직스럽습니다. 탱글탱글한 도가니 앞에선 손님들 역시 뜨거움도 잊은 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데요. 새콤한 간장 소스까지 더해지면 고급 소고기를 먹으면 이제 입에서 녹는다 그러잖아요. 도가니가 약간 입에 녹으면서도 쫀득쫀득하기도 하고 참 맛있습니다. 쫀득한 도가니만큼이나 도가니탕 맛을 책임지는 뽀얀 사골 육수. 국물 맛의 비밀을 찾아 다시 한번 지켜봤습니다. 육수용 뼈를 옮기는 고수. 그런데 그 종류가 다양한데요. 확인해 나선 제작진. 사골하고 우죽하고 도가니하고 잡뼈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가요. 우죽이 들어가면 깊은 맛이 나고 잡뼈가 들어가면 고소한 맛이 나요. 도가니가 들어가면 진한 맛이 나요. 총 네 종류의 뼈를 비율대로 놓고 푹 끓이기 시작하는데요. 어린 시절 시골집 가마솥에서 어머니가 끓여주곤 했던 도가니탕 맛을 잊지 못해 직접 끓이기 시작했다는 고수. 좋은 재료와 쉬지 않는 정성이 국물 맛의 비법인가 싶던 그때 무언가를 곱게 빻더니 슬그머니 육수에 넣습니다. 오유 가루가 혹시 그 모습을 손님들에게 보여주었는데요. 조미료 같은데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셨어요. 곰탕집에서 많이 쓴다는데 혹시 이거 프리마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뭐 아무것도 안 넣는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어떤 첨가물도 안 넣는다는 말과 다르게 육수에 들어가는 직접 볶고 빻아 만든 가루. 손님들에게 그 정체를 공개했습니다. 하얀 그 약간 미숫가루같이 생긴 게 ***예요? 그게 비밀이 있었구나. 여기 도가니탕은 좀 느끼한 맛이 덜하거든요. 아, 그 가루 때문에 그랬나 봐요. 오랜 단골 손님들도 몰랐던 비법의 정체. 이게 볶음 보리가루예요. 이걸 넣으면 불순물이 여기 엉겨붙어서 불순물 제거하는데 좋아요. 보리가루를 육수에 넣자 불순물들이 엉겨붙는데요. 이렇게 기름이나 불순물 등을 깨끗하게 제거하기 때문에 진하고 걸쭉한 육수 맛을 낼 수 있답니다. 아, 우리 가루로 고소한 맛을 내는 게 아니군요. 첨가하는 게 아니고 이걸 넣으면 불순물이 엉겨붙어서 걷어내잖아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순도가 더 좋아지고 맛이 더 좋아지는 거죠. 보리가루의 힘을 직접 확인시켜준다는 고수. 야구공 두 개를 보리가루로 불순물을 제거한 육수와 그대로의 육수 위에 떨어뜨리는데요. 무거운 야구공도 버텨내는 고수의 비법 육수. 이게 다가 아닙니다. 끓이는 시간 역시 중요한데요. 10시간씩 두 번 총 20시간을 끓이기 때문에 가습을 꺼질 시간이 없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저번 달에 나온 가습이에요. 한 달 가스비가 약 400만 원. 오. 가마가 8개예요. 8개 끓이면은 많을 때는 500만 원, 600만 원도 나와요. 지금의 육수를 완성하기 위해 수백 번의 실패를 겪었다는데요. 계속된 실패로 지쳐있던 고수에게 보리가루를 알려준 건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자식을 위해 끓여주던 어머니의 비법과 정성을 비슷하게나마 담아내기 위해 노력해온 고수. 그 열정이 뚝배기에 고스란히 담겨 손님들에게 전해지니. 이야, 진짜 고수셨구나. 총 24시간의 정성이 담긴 통도가니탕 완성입니다.
보기만 해도 든든해지는 푸짐한 통도가니에 진득한 육수까지